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자리로 이끌어주시고 찬양대원들의 찬송과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열납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나온 성도들을 주께서 안아주시며 맞아주시고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미천한 종을 다시 한번 주의 자비로 덮어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삑사리가 나서 죄송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세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늘 목 청소를 하는데도 가끔 가다가 걸러지지 않는 이물질들이 삑소리를 자꾸 냅니다. 자, 오늘 로마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본문이 지난주하고 똑같죠? 1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오늘은 7절까지 마칠 줄 알았어요. 근데 1부 때 하다 보니까 오늘 1절하고 끝났습니다. 1절. 예, 큰일 났네요. 근데 서론 시간은 사실 서론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의 시간입니다. 좀 시간이 더디더라도 우리 기초를 잘 이해하고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쭉쭉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기수, 죄수인데 앞날도 막막하고 오랫동안 수용생활에 아마 가깝했던 모양이죠. 더 나쁜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다이어트를 한 다음에 여장을 하고 어떻게 해서 탈옥을 하게 됩니다. 발칵 뒤집혔죠. 해서 이제 경찰의 수배령이 내려지고 또 범죄 심리학자들 또 그쪽의 전문가들 전부 동원을 해서 거리거리마다 이제 검문을 세우고 이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붙잡혔어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케이스로 붙들렸습니다. 어느 형사가 길거리에 검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길거리 안쪽으로 여성 의류를 파는 고급 옷가게가 하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쇼 윈도우도 있고 거기엔 마네킹과 아주 여성들이 누구나 탐낼 만한 옷들이 잘 진열이 돼 있는 가게였습니다. 근데 한 여성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아주 무심하게 지나가더래요. 아, 저건 이상하다 해서 굉장히 눈치가 빠른 형사죠. 잠깐 검문 좀 하겠습니다. 신분증 좀 주십시오. 결국 보니까 그 탈옥한 죄수예요. 바로 체포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수감을 했습니다. 아무리 겉은 여자로 꾸며도 속까지 바꿀 수가 없었죠. 일반적인 여자, 아무리 관심 없는 여자라도 흘낏이라도 보고 지나갈 텐데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 눈치 빠른 형사가 포착을 한 거죠. 프란시스 쉐퍼라는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사고하고 행동을 하게 돼 있다. 자기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는 결국 그의 생각과 생각의 결과물에 행동을 통해서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분이 요즘은 그 그림을 안 그립니다만은 신문에 김성환 화백이라고 4컷짜리 만화를 계속 연재하던 분이 계셨어요. 김성환 화백하면 잘 모를 텐데 혹시 고바우 영감
모를 분들 안 계시죠. 그분입니다. 그분 딸을 제가 잠깐 지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인도 크리스찬이고 그 장모님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몇 번 신방을 갔었어요. 신방을 마치고 나오면 꼭 이렇게 만화책 합본을 여러 권을 주어요. 저는 워낙 만화를 좋아하는데 완전히 그 수지 맞은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만화책을 가져와서 이제 화장실에도 놓고 또 여름 같은 때는 세수대에 발 담가 놓고 한 장씩 읽어가면 세상 재밌어요. 근데 거기에 참 재밌는 스토리가 많은데 잊을 수 없는 장면 하나가 뭐냐면 고바우 부부가 이제 만화 속의 내용이죠. 해변가로 피크닉을 가게 된 겁니다. 휴가를 맞아서 바캉스를 가게 된 거예요. 해변가에 가니까 늘씬한 비키니를 입은 아가씨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걸 좀 편하게 자유롭게 보고 싶은데 옆에 와이프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탁 꼈어요. 탁. 눈은 자유로울 거 아니에요. 어딜 쳐다보는지 모르니까. 근데 들켰어요. 어떻게 들켰는가 하면 팔뚝신 미녀가 탁 저쪽에서 걸어오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눈알이 안경 밖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만화 속에서. 그래서 여봇! 하고 이제 와이프가 꼬집고 야단을 치는 장면입니다. 이게 본성, 자기의 정체성은 숨겨지질 않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술하면서 자기를 정확하게 한 단어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를 뭘로 규정했죠? 종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 종이라는 헬라 말은 여러분 익숙한 단어인데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둘로스. 그런데 이 둘로스라는 말은 절대 종으로 번역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정직하게 번역을 하려면 종이라는 단어보다는 노예, 영어 성경에도 보면 슬레이브가 맞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 노예라는 단어가 종으로 번역이 되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설번트로 번역이 됐어요. 이거는 의도적인 오역이에요. 제가 의도적이라 그랬어요.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가 서구 문명을 중심으로 발달을 해오다 보니까 성경을 번역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서구 문명에 부끄러운 역사가 있죠. 영국도 미국도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노예라는 단어는 이 서구 문명 사회에 굉장히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성경에서 그대로 직역에 쓴다는 것이 아무래도 굉장히 불편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가들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노예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약한 개념인 종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써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몇 년 전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강해자죠. 이분이 본격적으로 이 성경에 잃어버린 단어, 사라진 노예라는 단어를 제대로 복원을 해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슬레이브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슬레이브라는 책을 보면 굉장히 성경의 노예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마음 아플 정도로 정직하게 기술을 했어요. 이 단어는 종으로 번역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노예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써나가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뭘로 규정했다고요? 노예로 규정을 했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람은 셰퍼 박사가 말한 것처럼 내가 상대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사라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는 누구냐? 어떤 아빠가 돼야 되느냐? 또 와이프한테 나는 어떤 남편이 돼야 되느냐? 이 아이덴티티에 따라서 나는 그런 남편이 되고
그런 아빠로서 아마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할 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부부의 가장 큰 개념은 남자 쪽의 기준에서 볼 때 어떤 역할이 있는가? 남자의 기능은 무한대의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게 제가 이해하는 남편의 상이에요. 남자는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남자분들만 믿으십니까? 그와 같이, 예, 아멘 소리가 별로 신통치 않아요.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 말 내가 한번 입으로 시인한 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예에 대한 구약적 배경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여기를 조금 접어두고 신명기 15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신명기 15장. 12절서부터 저하고 교독을 좀 하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앞을 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유명한 신명기법의 노예에 대한 이해입니다. 정의입니다. 자, 내용은 간단해요. 집에 돈으로 주고 산 노예가 있었어요. 이 노예를 6년 동안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째 안식년 되는 해 이 노예를 반드시 자유롭게 놓아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노예가 주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집도 사랑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7년째는 너 자유다.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풀어줬어요. 그런데 이 노예가 와서 주인님, 제가 6년 동안 이 집에 일하면서 종으로 있으면서 주인님의 인품과 인격을 너무 귀하게 보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도 너무 좋습니다. 저 떠나지 않으렵니다. 자유 제게 이젠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히 주인님의 사랑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러고 나서는 노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노예를 데려다가 귀를 잡고 문에다 대고 송곳으로 뚫어요. 여자분들 이거 뭐 알고 뚫으세요? 이거 뚫죠, 여자분들. 그러니까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귀에 구멍이 난 노예는 어떤 노예인가 하면 자유를 얻은 사랑의 노예예요. 놀랍죠?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든 행동은 억지나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끝났어요. 6년 기간이 율법에 정한 기간이 맞춰짐으로써 완성이 됐어요. 이제 이 노예는 사랑에 매인 노예예요. 자유를 얻은 노예예요. 근데 스스로 주인을 사랑해서 사랑의 노예가 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개념을 담은 이야기를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가서 다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이제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가슴 한복판에다가 자기 손을 이렇게 대고, 자, 저를 따라 합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자기 정의를 새롭게 하는 행위가 될 겁니다. 나는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자, 이제 손을 내리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기초로 사람을 대하고 인생을 판단하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고백이죠?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싹 때문에 일하는 노예가 아니고 억지로 율법 때문에 일하는 노예가 아니라 무슨 노예예요? 사랑의 노예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어디서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들 같아요. 제 와이프가 아이들 키우는 거 보면 사랑의 노예 같아요. 꼭 사는 게 사랑의 노예 같아요. 당신 왜 그래? 그러면 아,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근데 이것들이 그걸 모르고 엄마를 어떤 때 하녀 부리듯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너 일로 와봐. 이 자식이 엄마가 너무 귀여워하니까 감사할 줄 몰라 가끔 일부러 이제 침을 놓죠. 그런데도 엄마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좋아라 그 일을 또 해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사랑의 노예이기 때문에. 어느 부모가 다 뒤치다꺼리 해주면서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야 이번 달은 정산해보니까 300만 원 되겠습니다. 이런 엄마 없어요. 다 공짜예요. 그래도 노예처럼 자녀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즐거워서 그 일을 하죠. 그게 사랑의 노예예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그걸 발견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이 글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리스도의 행복한 노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교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앞을 보세요. 저렇게 하니까 7절까지 가지도 못하지. 맞아요. 근데 이게 기초기 때문에 서론 시간, 오늘까지만 서론 시간이니까 할 수 없어요. 뭘로 부름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오늘날 이 목회자들은 사도적 계승자도 아니고 더더욱 사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카톨릭에서 또 우리 개신교 쪽에서 이런 목회자들을, 주의 종들을 사도로 이해했거나 사도적 계승자로 이해를 한 잘못된 신학에 기초한 운동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건 얼마나 위험한 짓인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고, 도대체 성경에서 사도라 하면 뭘 사도라 하는가? 일단 예수님이 사도로 인정을 할 때는 세 가지 기준이 부합돼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목사들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 받았어요? 아니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여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사도로 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일 시비를 받았던 그의 신분이 네가 정말 사도냐? 네가 언제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냐? 언제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냐? 그래서 바울도 자기의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데서 낫다 그랬어요. 겸손한 표현이죠. 그런데 정확히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어디서 했을까요? 다메섹 언덕에서 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할 때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저 시리아 북쪽 다마스커스 언덕까지 쫓아가다가 그 언덕에서
앞을 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빛이 조여히 내리쪼이면서 그는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이때 사울이 물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의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때야 바울의 신앙 인식 세계 속에 자기가 그렇게 경멸하고 핍박하던 그 예수가 자기 선조들이 수천 년 동안 예언해 오던 오시리라 약속한 그 메시아인 것이 이렇게 관통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드디어 바울의 신앙 인식 속에 예수와 그리스도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놀랍죠? 여기에서 주님에게 직접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정확하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겁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강렬하게 이 세 가지 조건을 마치 그 우리 수업에 인텐시브 코스라고 있어요. 집약에서 배우는 코스웍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듯이 다메섹 언덕에서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사도로 인정함을 받고 거기서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진 않았지만 다메섹 언덕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정확하게 맞아지면서 그는 어쨌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신약의 절반에 가까운 여러 권의 책을 써요. 그런데 어떤 책에는 자기가 사도인 것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어떤 책에는 안 써요. 그런데 여기는 일정한 룰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같은 책에는 자기가 사도라는 걸 일부러 밝히지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나 고린도전서나 이런 책들은 자기를 정확히 사도라고 밝힙니다. 어떤 룰이 적용될까요?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없었던 데는 밝히질 않습니다. 시비를 하지 않는데 일부러 밝힐 이유가 없죠. 그런데 늘 이 사도권에 관한 시비가 일어났던 데는 항상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알고 사도 바울이 어떤 경로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지 알기 때문에 항상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디펜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확하게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죠. 누가 말하느냐가 사람은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송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듣다가 이 교회 안에 이상한 루머가 돌았어요. 송 목사 그 목사 안수 받은 게 그 가짜래. 태평양 건너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지들끼리 받았대. 그러면 그래? 어쩐지 가르치는 게 이상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강조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훼파될까 봐 그것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지역에는 이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를 사도로 밝히는 거예요. 자, 배경 설명은 이쯤 하고 자 그러면 큰 의미에서 사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사도도 아니고 사도적 계승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들의 신앙과 그 고백은 붙들어야 됩니까? 안 붙들어야 됩니까?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고백이 뭘까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어디를 향해서? 세상 속으로. 자, 이것을 우리는 누굴 통해 제일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요셉입니다. 아시는 대로 요셉은 17 나이에
이상한 꿈을 연거푸 두 번 꾸죠. 그 꿈 때문에 안 그래도 관계가 안 좋았던 형들하고 더 관계가 악화됩니다. 형들이 이 요셉을 잡으려고 하죠. 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이다. 날 잡자. 해서 그를 옷을 벗기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한 형제가 말리죠. 죽일 것까지야 있나. 마침 애굽 상인이 지나가는 걸 보고 거기다 그냥 팔아넘깁니다. 은전 20냥에 팔아넘겨요. 이때부터 요셉은 파란만장한 어린 시절을 젊은 날을 경험하게 돼요. 남의 나라에 팔려가죠. 남의 집에 종살이로 넘어가죠. 거기 또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듯 국무총리까지 앉게 돼요. 근데 이 요셉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국무총리 된 자리가 아닙니다. 어느 날 온 땅에 기근이 임하고 저 먼 가나안에서부터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왔는데 동생 앞에 머리를 조아린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자기를 커밍아웃하고 중요한 경천동지할 고백을 하나 합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야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근의 때를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어떻게 하셨나이다? 보내셨나이다. 거기서 요셉이 내가 그제서야 이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보여지지 않을 때는 운명이 기고해서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일을 경라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팔렸다고 얘기했어요.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해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의 눈이 열어지면서 요셉이 내가 팔자가 기구하고 운명이 사나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열어집니다. 여기가 요셉의 인생의 절정이에요. 여러분 그 가정에 신랑 잘못 만나가지고 시집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신음을 토하듯 아멘을 하시는데 신음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실력이 모자라서 그 직장밖에 안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내신 자리입니다. 여기에 눈 열어지지 않으면 사도의 신앙적 계승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보냄을 받는 자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동의하든 안 하든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캠퍼스, 그 학교, 내가 저 친구보다 성적이 10점 모자라서 온 학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학교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눈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열어져야 돼요. 당장 이 주일이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될 때 일터를 향해서 나갈 때 거기는 내 밥벌이 하러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 하는 자리여야 합니까? 보내시는 자리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모든 가치와 판단과 일이 달라져요. 새로워져요. 그리스도의 행복한 노예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성경을 떠보십시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제 앞을 보세요. 예. 그러니까 1절 하다가 끝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1부 때도 보니까. 자, 여기 뭘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이라 그러면 못 알아들을까요? 예,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말은 당시 사실은 로마 제국에서도 썼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유한결령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 굿뉴스란 뜻입니다. 그런데 황제가 자기 자리를 계승할 왕자가 태어났을 때 온 나라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땅에 내 왕위를 계승할 생명의 부양자가 태어났습니다. 그건 기쁜 소식이에요. 그거는 유앙겔리온이에요. 말하자면 굿뉴스, 복음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복음, 황제의 복음, 세상의 복음은 로마의 압제 밑에 신음하던 나라에게는 그건 역시 똑같은 복음일까요? 재앙의 소리일까요? 그건 재앙의 소리죠. 그게 소위 로마의 복음이요, 세상의 복음입니다. 세상의 복음이라는 것은 늘 주관적이고 편협돼요. 보편적인 가치가 없어요. 내가 어느 회사에 붙으면 그건 우리 가문의, 우리 가정의 복음일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떨어진 사람에게는 그건 눈물이고 슬픔이고 고단한 남은 인생을 보장하는 재앙의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위 그게 세상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입시철이 되면 우리 믿는 자녀들 학교 다 붙여달라는 이런 기도는 좀 생각해서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이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기도 제목들입니다. 이왕정 관악구에 있는 학교에 다 붙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정말 그럴까요? 근데 반면에 떨어지는 사람은 영광을 못 돌리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겠죠. 우리 아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좀 싸늘한 기도 제목이긴 해도 어떤 의미에서 이게 정직한 제목 아니에요? 공부한 거는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그래도 정직한 기도예요. 근데 공부하는 놈을 갖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이 아이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식모살이라도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써요. 그게 우리 부모들의 무지한 사랑이죠. 근데 그런 기도는 옳은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보편적 가치로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식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적어도 인류에게 공동의 좋은 선이어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일본 사람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어야 복음입니다. 북녘 동포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어야 복음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어야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남쪽의 복음이 되면 북쪽은 재앙이 될 수 있는 상대적인 가치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는 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네요. 정말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류의 죄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 기쁜 소식이 됩니까? 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요. 그런데 이 복음이 호남 사람에게도 복음이 돼야 되고 영남 사람에게도 복음이 돼야 되고 어떤 인종과 민족과 역사 속에서도 동일한 가치로서의 유일한 소망이 될 때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복음은 로마의 복음이었어요.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복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사실은 구약의 중요한 배경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배경을 잠깐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가면 히브리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다 붙들려가죠.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도록 오래 갑니다. 10년, 20년, 30년. 그러다가 언제 끝이 나냐 하면 바벨론이 몰락을 하면서 메데바사 제국이 일어나요. 소위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요. 바벨론 다음에.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누구냐 하면 고레스라는 고시성을 가진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 제주고시라든가 그래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먹으면서 세계 기도가 바뀌어요. 세계 정세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선언합니다. 근데 단순히 바벨론의 억압으로부터 너희는 이제부터 자유다! 여기에 머물렀던 자유가 아니고 그때 고레스가 이 유대인들을 전부 자기들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칙령을 선포합니다. 자, 이건 유대인들에게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두 가지 적극적인 개념과 소극적인 개념이 있어요. 소극적인 개념은 이제 억압으로부터 자유다. 소극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 자유가 그냥 자유로서 목적을 갖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가는 자유입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자유예요. 복음은 여기까지를 목적지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구원사적인 차원에서 한번 이해를 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건 포로 생활은 아니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자꾸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종이 된 특이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선두로 세워서 유월절 밤을 지나 홍해를 건너죠. 자,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들이 다 세례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로서 성경은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은 이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홍해를 건넜으면 건넌 것으로 완성이 된 겁니까? 어디를 가야 돼요? 어디를 가야 돼요? 이제 목적지인 가나안을 가야 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근거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어떤 신앙의 칼라와 패턴에 빠져 있는가 하면 홍해를 건넜으면 그 홍해가에다 비치파로스를 쫙 펴놓고 거기에 이제 수영 팬티 입고 멍게 핀으로 찔러서 고추장 찍어 먹으면서 막 홍해 건넌 감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건널 때 혼났어. 막 발이 뻘밭에 쭉쭉 빠져가지고 생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는데. 응? 그리고 홍해가에서 막 간증만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건넜냐. 건널 때 어떤 감격이 있었냐. 이것만 쫙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유행했던 노래가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쎄쎄쎄. 이것만 홍해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골백번 강조해도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리 중요해도 십자가마저도 어디를 향하는 안내 표지판에 불과하다고요. 십자가를 폄하하거나 약하게 취급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사건마저도 어디를 향하는 안내판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면 십자가가 하나의 입구요 대문이라면 우리가 도달해 누릴 그 영광의 풍성함은 얼마나 더 어마어마하겠냐 그 말이에요. 성경이 전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홍해 걷는 거를 목적으로 부르지 않았다라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어느 관광지를 갔는데 이 집이 얼마나 큰지 한눈에 다 안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집이 있어요. 대문부터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가이드하는 사람한테 이 대문만 만드는데 얼마를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100억이 들었대요. 100억. 여러분, 대문을 만드는데 100억 들은 집이면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어마무시하겠어요. 주방이며 안방, 건너방, 응접실 장난 아니겠죠? 근데 100억짜리 대문 옆에서 우리는 계속 이거 하고 기념사진 찍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100억짜리 대문일지라도 그 대문은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뭐래? 내가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문.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강도의 절도라 그랬어요. 그 이 문을 통과해서 이제 뜰을 지나서 마루를 올라가서 이 방도 보고 저 방도 보고 내가 살 집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각적, 감각적 경험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오라, 여호와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을 넘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의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훈련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훈련을 해야 되고 너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홍해 건너낸 데만 목적을 둔 존재가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이룰 상속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의 모든 복음이 너무 단순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리고 중간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말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이제는 가야 되겠죠. 그것이 로마서가 바울에 의해서 이 로마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다시 들어야 할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고 앞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근거, 기초,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우리 찬양합시다.